퇴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9호선 지하철 안으로 외국인 3명이 탑승합니다. 한 승객 주변을 둘러싸더니 뒤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외투를 높이 듭니다. 피해자의 가방을 옷으로 가린 뒤 지갑을 훔치는 겁니다. 자켓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립니다. 가방을 가린 다음에 가방 속에 손을 넣고 오른손으로 빼내는 장면인 것으로. 나흘 뒤 을지로 삼가역에도 나타난 일당. 여성 승객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에서 내리는가 싶더니 외국인 여성이 앞에서 옷을 여미는 척 시간을 끄는 사이 뒤에 있던 외국인 남성이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냅니다. 러시아 국적의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지하철 소매치기 단입니다. 3인조로 구성된 이들은 주로 퇴근 시간대 이렇게 입구가 닫히지 않는 가방을 노렸습니다. 열흘간 이어졌던 이들의 범행은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히며 끝났습니다. 열흘 동안 45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입국 전부터 피해자 앞을 막아서는 이른바 바람잡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안테나, 직접 지갑을 빼내는 기계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지난 1일 한국에 들어온 이들은 보름 동안 범행을 한 뒤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3대와 약 700만 원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압수했습니다. 일당 3명을 구속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와서 9일 동안 지하철만 45시간을 탄 이 수상한 러시아 관광객 3명이 있었습니다. 3호선과 9호선을 타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우리 승객들의 지갑을 털어갔다는데 알고 보니 입국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서 우리 법정까지 서게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정차한 지하철 안에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한 외국인에게 다가가더니 곧바로 체포합니다. 을지호 삼가역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선임하셔서 불리한지도 법안.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2명, 원정 소매치기단 3인조를 검거한 겁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관광비자를 받고 지난해 11월 1일 한국에 들어와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객 2명으로부터 총 2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고가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9일 동안 그 이동 내역을 보니까 총 45시간을 지하철을 탔더라고요. 목적은 관광 쇼핑 목적으로 왔다 하는데 지하철만 타고 다닌 거예요.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속칭 안테나 역을 맡고 나머지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과 절도 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러시아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네, 이 사람들 하루에 5시간씩 지하철 타면서 소매치기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인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이 피해자 근처에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면 나머지 한 명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가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A씨 일당이 훔친 금품은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이었지만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관광, 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한국에 체류하던 9일간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